시작하겠습니다. 프링입니다. 스윗섬 마을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뭔가 이것저것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파헤쳐 달라고. 명탐정 깨난 스위치 온. 자, 그러면은 이거 한동안 뭔가 좀 조용했던 이 스윗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우리 꼭 해야 될 게 있죠. 자동차 전개 3, 2, 1. 나하. 자, 일단 요런 미스테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예 캐치할 때는 잠깐만요. 집중. 예, 요 전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오케이. 방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프 한 번으로 기사회생하는 클라스. 명탐정 깨난.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그 이 정도 빌드업이면 그 끝난 수준인데? 어, 차근차근. 차근차근 갈라는데 건너뛰긴 했는데. 됐어. 오. 여기 벌떡. 네, 괜찮습니다. 사실 자동차 전개 전 믿지 않습니다. 그냥 가는 거라고요. 아니 맨날 이거 업데이트 됐다 그래도 보면은 뭐 그냥 나무 하나 심어지고 뭐 그냥 자전거 하나 생기고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사실 좀 기대도 안 됩니다. 딱히 뭐 없잖아. 노숙 업데이트 됐나? 자세가 왜 이래? 자세 왜 이래? 어? 잠깐만, 이거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백. 아, 요거 기억난다. 요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나 모르겠네요. 요게 여러분들 우산을 줍니다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 우산을 들고 이게 약간 뭐라 그래, 숨겨진 예 그런 건데 요 보이시죠? 메리 허핀스. 요 포스터에다 대고 화풀이 하면 돼요. 야! 우산 내놔! 우산 내놔! 가방이랑 우산이랑 교환하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. 우산 내놔! 자, 이제 우산 하나 가져가세요.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. 공짜로 준다니까 또 오는 거 보소. 자, 그럼 나 세 개가 필요하겠구나. 저기요, 좀 비켜주실래요? 우산 내놔. 아이고, 서로 가지겠다고 지금 엉키고 설키고 난리 났습니다. 아, 제가 많이 뽑아 드릴게요. 세 개 넉넉하게. 자, 한 개씩 가져가시면 돼요. 자, 저 갑니다. 자, 요렇게 우산까지. 아, 요 우산을 제대로 제가 못 썼었는데 이거 그냥 점프해서 어떻게 쓰는지 절 몰라요, 저도. 아, 알았다. 자, 갑니다. 자, 우산 딱 펼쳐 들고. 자, 자동차 일단 한 개 터트려. 터트린 다음에 우산 펼치면 예 멋있게 떨어질 수 있어요. 예, 그게 다예요. 뭐가 달라진 거지? 헬리콥터가 원래 있었고요. 저쪽 끝에 열기구 저거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? 뭐가 달라진 거지? 메갈로동도 원래 있었잖아. 풍차 쪽으로 한번 가볼게. 해안가가 뭐 달라졌을 수도 있어. 눈. 저거 뭐야? 신전?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이 섬에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? 저 신전 맞지? 아테네 신전 같은 거. 이게 진짜 얼마 만에 어메이징 프로그에 뭔가 달라진 체감되는 달라진 점인가. 아니 저 기둥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. 저거 봐, 전봇대야 뭐야 저거. 어, 저거 신전 맞아 100%야 맞네. 이거 뭐 컨셉 약간 뭐 고대 신전 뭐 그리스 뭐 그런 건가? 어? 뭐야 얘들은? 새로운 캐릭터. 이거 주민인가요? 아 잠깐만요. 아 잠깐 나도 싸운다. 니들만 칼이. 야 내가 손님이. 잠깐만, 얘들 왜 보자마자 공격하는 거야? 일단 도망가자. 나 무기가 없어 싸울 수가 없거든요? 아니 이거 해골개구리들이 지키고 있는 섬이라고? 와 신전 멋있는 거 보소? 야 저 벽하다. 중간에 화장실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다. 지옥에서 온 장군이파, 스윈돈 장군이파, 그들의 전쟁. 과연 이상한 병기의 주인은 누가 되었을까? 라는 스토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. 슈퍼마리오야? 잠깐만. 오 저거 뭐야? 뭐 분출되고 있어. 이거 세이브 포인트. 일단 세이브부터 할게요.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. 세이브? 방구. 야 방구 낄 때. 야 방구 낄 때 걔도 안 건드려. 야 세이브 좀 할게. 너 일로 와. 나 때려봐라. 동족끼리 때려봐라. 야 나 세이브만 할게 진짜 제발. 시간 조금만 줘. 들어간다. 아 못 들어간다. 아 뭐야 이거 진짜 보그 씨. 아니 저 투명개구리야? 아 아무튼 예 상당히 특이한 곳입니다. 저 버섯뿐만이 아니고 저 버섯도 엄청나게 큰데 초대형 버섯 옆에 뭔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. 민들레 씨앗이 막 날리고 있고. 이거 뭐 젤다 전설이야 뭐야. 어? 여기 가니까 자동으로 스프링이 돼버리네. 퐁 자동 뿡뿡. 이 섬이 원래 이 버섯이 막 심어져 있던 곳인가? 이 버섯 포자가 뭔가 감염을 시켜서 저 해골 개구리들이 되살아난 약간 그런 스토리. 괜찮지 않습니까? 굉장히 신기한 업데이트가 많이 된 것 같고요. 이거를 저 해골 병사들을 어떻게 투드롭해야지. 근데 아 너무 많아. 많아서 너무 많아. 이렇게까지 대규모 병사들이 있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. 설마 얘들 다 잡고 나면 뭘 주나?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. 하지만 그러기에는 무기가 필요하죠. A few moments later. 자 총 들고 벗었는데 다시 왔고요. 야 뭐 그럼 칼? 미안. 아니 뭔 놈의 칼이 이렇게 세? 토끼가 먹히질 않는데? 일로 와. 컷. 죽었냐? 죽었냐?
죽었다. 어, 아, 살려주세요. 아, 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총 없어. 야, 총. 총이다. 넌 죽었어. 일로 와. 이 악의 무리들. 아, 총. 아, 야, 왜 이렇게 세 얘들?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어렵다. 얘들 지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 싸우세요 하실 수 있는데 안 싸워집니다. 오, 때렸어. 홈런. 약간 조금 일찍 때려야 돼. 홈런. 야, 그리고 한 대 맞잖아. 손에 든 거 무조건 지금 다 떨고 오거든. 오, 장난 아니다. 야, 그리고 니들은 이거 못 하잖아. 난 이걸 할 수 있어. 3 2 1. 여기는 못 날라오지. 이건 생각 못 했을 거다. 이게 바로 최신 기술이야. 알았나? 이 허접한 해골 빠가지 녀석들 다 모여 있어 봐. 와, 이거 바주카 포스만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진짜 시원하겠다. 그러면 헤드 가만히 있고 헤드. 어, 일어나봐. 줄줄이 와. 얘 방패 쏘면 안 될 것 같고. 다 쓸어버려. 다 쓸어. 가, 끌고. 아! 아까 날 그렇게 때리더니만. 덤벼봐. 덤벼봐. 어떡할 건데 니들이. 어? 어떡할 건데? 일로 와. 딱 서 있냐?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어. 컷, 컷. 와, 녹는다. 녹아. 녹아. 이거지. 이 맛이지. 와, 지금 너무 많다. 와, 보글보글 거리는 거 봐. 바주카포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? 조금만 기다려라, 얘들아. 여기서 잠자코 기다려. 바주카포 좀 가져올게. 5 minutes later. 요거 들고 순간이동 갑니다. 다 죽었어. 진짜 다 죽었다. 복창해. 잠깐만요. 이거 겨우 가져왔는데 꼈냐? 이건 상상 못했다. 올라와봐. 딱 모여봐. 몸머리 다 모여. 형 잡아봐. 형 맛있어. 개구리 맛있는 개구리 뒷다리 고기. 뒷다리 고기. 얘 전이 산. 장난 아니네. 저놈들 바주카포 한 방에 안 죽는 애들이 있어. 왜 한 방에 안 죽지? 나 나름 좀 처치하긴 했는데 이 녀석들은 제 생각인데 무한 증식입니다. 아마 절대로 이 땅에서 뿌리 뽑기는 힘들 것 같아요. 뿌리를 뽑으려면 저 버섯을 그냥 딱 잡고 뜯어야 돼. 야, 절로 가. 아무튼 오늘은 이 섬 구역에서 투명개구리도 알아보고, 예, 해골개구리도 알아봤습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고 하니까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탐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야,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다. 예, 절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. 그럼 빠부! 야,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? 근데 이거 가나요?